그가 몸매만 봐요? 빨리 그가 몸매? 아 진짜? 다 보는 건데? 아 약간 얼빠 몸빠. 아, 진짜 몸빠. 몸빠라는 건 키도 보는 거 다 보고. 아니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얼빠 몸빠는 뭐야?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얼굴도 아, 잘생기고 몸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고 좀 유머러스하고 단어 선택이 좀 세. 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상형이 좀 섹시한 사람이거든요. 아. 좀 섹스 좀 그런데 그러면서도 재밌어야 되고 뭐 약간 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좀 그래요? 그런 거 사실 지적인 필요는 없어요. 어, 굳이 지식이라는 필요는 그렇죠. 없어. 무학자여도 키가 크고 유머러스 하면 되는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알지? 근데 사실 막상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막 잘생기거나 뭐 막 그런 사람 만나지는 않아요. 그냥 상상일 뿐인 것 같아요. 아, 임수향 씨 만약에 그러니까. 진짜 키만 컸으면 양배 주겠다. 아니 외모도 무신대잖아요. 아 그래? 아, 공부를 못해도 되는데 세월은 다시 태어나야 돼. 그래요. 네, 초아 씨가 네. 야, 남친에게 할 만한 행동을 팬들에게 또 하신다고 합니다. 팬의 입에 사탕을 넣어주기도 하고 진짜? 팬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팬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도 오, 하는 네. 행동을 아 근데 진짜로 약간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렇게 항상 지어보면 별거 아니니까 보면 아, 내가 뭐가 됐지? 해서 고맙다 이러면서 해주죠. 아, 네. 착하네요. 그죠? 팬들 중에서도 아예 사진을 안 찍을 수 없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. 찍기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제일 난감한 것 같아. 술을 한 7시부터 먹었는데 10시쯤에 거의 얼굴이 빨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찍어달라고 하면 예. 술 먹은 상태에는 좀 힘들죠 사실. 그러니까 예. 수영 씨한테 사진 찍자 그러면 어떻게 감자합니까? 감자탕집에서 네. 너무 팬이라고 이제 골을 이렇게 네. 빨고 있는데 손지창 와요. 감격실에서 골을 빨고 있는데 저는 근데 웬만하면 다 찍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. 아. 근데 진짜 막 얼굴이 막 정말 빨갛거나 아. 진짜 조심해. 아, 그 뭐야. 조심해. 와, 화끈하네 오늘. 화끈해, 화끈해. 아니면 저는 이렇게 제가 계속 제가 잘 나올 셀카. 때까지 계속 셀카로 아, 계속 찍어가지고. 아, 근데 그러면 저희 상태가 이런 거 사인만 해드리면 이제 사인은 됐고요. 아, 그러면 너무 무한해.